우리 혁명 열사는 가서 참배하신 적 있는 거, 그럼 이 사진 맞죠? 예,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하세요. 맞죠? 저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진 아닙니까? 아,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은 맞죠? 제북 인사묘입니다. 혁명 열사능이 전혀 아닙니다. 아, 다른 데입니까? 뭐, 대한민국의 국회 부의장 두 분, 국회의원 24명이 안장되고 초대 서울대 총장 이춘호 박사, 초대 고려대 총장 현상위 알겠습니다. 박사가 묻혀 있는 네, 그 알겠습니다. 묘지입니다. 네, 왜 알겠습니다. 혁명 열사능이라고 왜곡을 넘겨보세요. 하십니까? 자, 아시면서.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왜곡하지 아, 마십시오. 왜곡한 게 아니라 그래서 확인해 제북 보고. 인사묘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내가 왜 혁명 가만있어 봐요. 열사님이라고 왜곡을 합니까? 최정혜, 내가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관계 맞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위에 내가 타이틀이 아,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니까 왜 확인하는 거 왜곡을 아니에요. 하시냐고요? 타이틀을 왜 붙이냐고요? 제북 인사묘라고 책에도 써 넘겨보세요. 있는데. 잠깐만요. 유상범 의원님. 네. 아까 전 화면 띄워주세요. 저건 최재형 증인의 항변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왜냐면 아까 물어보는 띄워보세요. 거랑 다 규정을 위에 해놓고 물어보는 거랑 제목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앞에 가면 띄워보세요. 아, 그래서 정리했잖아요. 그럼 혁명 열사능을 참배한 최재형 이렇게 하고 앞에 위에 아, 글을 써 있지 알아요. 그래서 않습니까? 제가 이거 열사능 참배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 답변했잖아요. 부분은 자료를 잘못 준비하신 거고 최재형 증인으로서는 여기 아니, 혁명 그래서 열사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변은 정당하고 그런 전 부분은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전 화면. 아니, 위원장님. 예. 제가 분명히 이 열사는 간 거냐, 간게 맞습니까? 물어봤고 본인은 거기가 아니라고 답변했고 자, 그래서 간사님, 자료 물어는 지금 그렇게 보신 건 맞는데 위에 혁명 열사는 아니 참배한 최재형 목사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왜곡이죠. 자 그게 오류죠. 무슨 왜곡입니까? 그래, 오류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진료를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지른 건 오류를 아니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오류를 인정하세요. 제주도 사진을 띄워놓고 울릉도 같지 자,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거하고 잠깐만요. 똑같지 잠깐만 않습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자, 왜곡이라 하면 저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저질렀다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